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허리케인 이언이 북상하면서 원유 생산업체들의 가동 중단 영향으로 이 뉴욕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원유 ETF도 나란히 상승을 했습니다. 현재 시간으로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WTI의 가격은 전날보다 2.33%가 오른 배럴당 78.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. 이 유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겁니다. 이 허리케인이 원유 시설 인근으로 북상한다는 소식에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이 허리케인 이언은 쿠바 서쪽 부근에 현재 상륙해 있으면서 플로리다 서쪽 해안 지역을 강타할 걸로 예상을 해보고요.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이 플로리다 템파 지역을 직격할 것으로 봐서 이 인근 지역에는 대피령까지도 현재 내려진 상태입니다. 이런 소식으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원유 ETF가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이 간밤 뉴욕 유가 소식과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소식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요. 이 루프벤저스의 설립자이자 기술 분야의 투자자인 이 진 먼스터는 이 주식 시장의 격동 속에서 이 애플이 피난처라고 말을 했습니다. 이 현지 시간 27일 이 CNBC의 스쿼크 박스에 출연한 이 진 먼스터는 최근 8개국에서 리드타임을 조사한 결과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서서 이 리드타임이 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서 그는 이 애플이 근본적으로 제품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. 이 올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8%가 하락하고 메타와 넷플릭스 등은 60%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. 이에 비해서 애플은 지금까지 15% 정도만 떨어졌습니다. 이 먼스터는 올해 기술주가 급락은 했지만 2023년이 기술 분야에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그는 지금 보고 있는 이 고통이 성장률을 리셋하기 위한 게 될 거라면서 더 높은 상승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. 이 애플은 이달 초에 아이폰 14 등 신제품을 발표를 했고요. 이 세계적인 주문 초과로 현재 공급도 오래 걸리는 상황인데요. 이 글로벌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보시면요. 네,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이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미국 정부가 전기차 이용 확산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이 미국 교통부는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약 8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이 50개 주가 모두 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캘리포니아주, 플로리다주 등 이 최소 4개 이상의 고속 충전소가 설치되는 등 기존 충전소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새 전기차 충전소의 건설은 내년 봄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보도를 했는데요. 이 피트 부티지지의 교통부 장관은 미국은 지난 세기에는 자동차 혁명에 주도했고요. 21세기에는 이 전기차를 주도할 준비가 됐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바이든 정부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모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인데요. 이 관련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 인텔이 윈도우 11을 탑재한 노트북과 스마트폰 사이에서 이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제어 등 이 사진과 동영상 이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새 기능 이 유니슨을 이 올 연말부터 탑재한다고 합니다.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애플의 아이폰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이 전화통화와 사진 파일이 전송 가능한 이 다중기기 경험 기술을 올 연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인텔은 밝히기도 했습니다.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에서 인텔은 이 같은 기능을 시연을 했는데요. 올 연말부터 이 윈도우 11을 탑재한 일부 노트북에 먼저 이 유니슨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인텔의 관계자는 내년에 출시되는 이보 인증을 통과한 이 13세대 코어 프로세서 탑재 노트북 중에서 대부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. 이 인텔의 새 기능인 유니슨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